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불꽃은 배틀메이지네요. 제가 뭐 누누이 말하지만은 자신의 자본이 어떻게 투자될 것이다, 어떻게 할 예정이다, 뭐 이런 것들 미리 말씀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진행이 빠르빠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이거는 무슨 용도입니까? 설마 주말에 돼가지고 팔려고 뭐 하는 거구나. 이게 또 일요일에 되면은 원래 막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했었던 게 가끔씩 보면 한 70만원까지 막 올라가던데. 140채도 아주 좋지요. 9% 12% 60 마력 3. 아치! 아치! 야, 옵션 좋다. 9% 비방도미 12%. 추억이 20밖에 안 되네. 환불 돌렸나? 무리한 30%작이네요. 아, 17성이야. 펜살리르 메이지 부츠. 펜살리르 17성이요? 아, 그래요. 펜살 2세트 방어력 140 때문에. 근데 보통 투도하려면 16성을 쓸 텐데. 독특합니다. 분노한 자쿠베 망토. 4에 32. 5% 20동결 좋을 거다. 저는 차라리 유잠을 엠블렘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라면은 차라리 다른 데 투자할 것 같아요. 이게 엠블렘이 문제가 뭐냐면요, 이유가 있어. 던졌잖아요. 이게 유잠이 리커버리가 안 돼가지고 그게다가 또 옵션 튀었는데 돈이 많이 날라가잖아요. 굳이 너무 유잠 굳이 엠블럼부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추천드리고 싶고. 고객님 사은품도 똑같습니다. 올리기 애매한 사은품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는 아니 앱솔에서 터득하기도 좀 그렇긴 할 것 같은데. 애매하네요 솔직히 말해서. 엠블렘에는 리커버리가 안 돼요. 망토든 사실 예정일 것 같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되겠다. 뭐 사카 우웹을 갈지. 근데 법사는 사카 우웹 가기 좀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뭔가 있어야지 이런 매개체들이 같이 움직일 것 같은데요. 그지요? 어쨌든 고객님께 추천드리는 상품은요, 간단하죠. 뭐 방법이 없으니까는 이제 무기류의 움직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금액이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할지, 옵션 세트의 효과를 어떻게 할지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애드 한 줄인 게 좀 너무 아쉽긴 하네요. 17성 준비 다 되어 있는데 AD 한 줄인 게 너무 아쉽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저는 바로 추업의 AD 두 줄 중이거든요. 네네. 3커 5웹 하실라고. 그러면은 근데 내 생각인데 꼭 3커 5웹 가야 돼요? 3커 5웹 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 무기도 솔직히 말해서 에디도 움직여야 되는데 굳이 3과 웨이브를 갈 필요가 있나 싶긴 하네. 엽슬로 투도할 건데 다 그지요? 아, 나중을 생각하면 하긴 뭐 가도 그렇게. 아, 근데 법사 마법사는 그래도 스태프리는 별로라고 들은 것 같은데. 아, 무게추 아니죠. 뭡니까? 문서 아닌데? 보석인가? 아, 보석 아닌데? 활골 무한이잖아. 새사슬? 아, 새사슬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누굽니까, 이거? 아, 아, 로자, 아니, 이거 히어로 건데? 아, 마법 구슬. 아, 좋았습니다. 그렇게 매물이 없나? 아, 그래도 레전 매물은 있네. 하, 애매하구나. 아, 20억 이상이 없네요. 야, 얘가 17억에 사서 얘가 20억이 아닌가? 아, 그러네요. 야, 쉽지 않겠네. 그렇군요. 고객님께 추천드리는 상품 이제 세트 효과의 정형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17성 나와있으니까 일단 내비둔다고 치고 전체적으로 좀 교체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숄더하고 다 동일하죠. 세트 효과가 맞춰지면은 나만큼 알아서 움직이겠구만.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세트 효과의 정형화를 먼저 하시면은 알아서 템 세팅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시던 대로? 아니, 근데 수준이 좋았겠지만은 세트 효과의 정형화를 하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온도 좀 키울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좋습니다. 하나씩 사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직접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직접 하기에는 돈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니까요. 천천히 잘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